네, 여러분들 내내치킨과 함께하는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바로 MKZ와 에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 팀의 엔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Z와 에버입니다. MKZ 현재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에버 같은 경우에는 뭐 4승 2패로 4승 2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를 바짝 쫓고 있어요. 특히 공동 2위 상황에서 위너스를 잡아내면서 1승을 더 추가했다라는 게 에버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양팀의 엔트리입니다. MKZ에서는 제스트, 프록신, 바이올렛, 대표, 뿌잉 선수가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에버에서는 크레이지 플레이, 제이지, 리안, 아테나, 조컨, 논타겟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KZ에서는 제스트, 박종일 선수가, 에버에서는 크레이지 플레이, 김재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제스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하는 럼버를 계속 저격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기량의 2분의 1 정도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MKZ가 다른 라인의 어떤 뱀픽 압박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었고요. 네. 에버의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아예 밝혔죠. 나는 나르가 싫다. 나는 나르를 못하고 나르를 안 할 거다. 그 부분을 좀 MKZ는 영리하게 이뤄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정글입니다. MKZ 프록시 김세훈 선수, 그리고 에버에서는 제이지리안 이준석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랭가 대실패. 네. 네. 뭐 에로에게 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랭도무생이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랭가를 시도는 했으나 재미를 전혀 못했었기 때문에 프록신 특유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이어는 가되 뭔가 조합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그걸 보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운영적으로 초반에 뭔가를 넣어주는 플레이가 NKZ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리안 선수는 그냥 무난한 정글링 스타일로 팀원, 네, 게임 프로그램에서 특화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미드입니다. MKZ에서는 바이올렛 임두성 선수가, 에버에서는 아테나 강하운 선수가 출전합니다. 미드베인 아니고요. 네. 바이올렛이 오늘은 미드로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부진했던 네. 하야컨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쉬게 되고요. 그렇죠. 바이올렛 선수가 이번에 미드까지 가요. 바이올렛 선수는 실질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탑 원들 미드까지 세 개 포지션을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살아있는 뭐 챌린저스 코리아의 라일라 뭐 이렇게 불려도 될 만큼 네네. 다양한 지금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올라운더. 네. 네. 그리고 역시 뭐 에버에서 아테나 선수 항상 안정적인 모습. 아, 저 좋은 제가 모습 미드. 보이고 있죠. 네. 나라카이 빼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바텀입니다. MKZ에서 오랜만에 백교 이승민 선수가 출전하고요. 에버에서는 로콘 이동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에버의 로콘 선수의 기량이 슬슬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반면 백교 선수는 인상적인 어떤 원딜의 캐리 모습 오히려 바이올렛 선수에게 뺏겼던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발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서포트입니다. MKZ 뿌잉 이인용 선수, 에버에서는 논타겟 은종석 선수입니다. 네. 뿌잉 선수 쓰레쉬를 잡았을 때 안 잡았을 때의 뭔가 그런 간극이 아직까지도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논타겟 선수는 알리스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도 있고 또 잔나로 서포팅에만 집중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로콘과 함께 캐리력을 뿜어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을 해봤습니다. MKZ 뭐 시즌 초에 기대를 굉장히 좀 받았었는데 네. 지금 전반기가 마무리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도 어쨌든 에버는 뭐 본인들의 목표치 이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어찌됐든 단일승이라도 특히나 상위권에 있는 팀이 상대가 아니라면 무조건 가지고 가서 우리가 플레이오프 간다. 에버는 이 계산 지금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MKZ가 그것에 제동을 걸 수가 있을지 양 팀의 빅뱅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럼블은 고정밴. 에코와 럼블을 밴해주고 있는 양 팀의 빅뱅입니다. MKZ가 왼쪽 파란색 진영, 에버가 오른쪽 빨간색 진영입니다. 라이즈.
뭐 역시나 빅벤을 좀 준비해서는 플레이 잘하다 보니까는 네. 뭐 헤카림 정도 네. 레드팀 입장에서는 잘라주고 게임 풀어가기를 원하겠죠. 에코라이즈 럼블 알리스타 이제 마지막 대입니다. 네. 거꾸로 MKZ 입장에서는 헤카림을 본인들이 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역으로 잘라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워낙 상대가 헤카림을 좋아하니까. 블라디미르 그러면은 헤카림은 열리게 되겠네요. 사실은 바이올렛 선수가 미드로는 또 어떤 챔피언을 플레이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사전 정보가 뭐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아 베인 천상계로 가면 갈수록 랭크 Q에서 포지션 잘 맞게 나온 쪽이 이긴다가 정설일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주포지션과 주포지션이 아닌 쪽에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사실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나 대회 차원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바이올렛 선수가 그동안에 하야카 선수가 보여줬던 부진을 네. 좀 씻어줄 수가 있을지. 자 일단은 팀 선수 가장 자신 있는 쓰레쉬 먼저 꺼내들었고 카시오페아 내부에서는 카시오페아 일단 헤카림 네 헤카림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헤카림 드라가스 헤카림 렉사이 두 개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트린다미어를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는 항상 하고 싶어 하는데 팀에서 좋아하지 않는 픽이라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이번 헤카림 여기서 이제 누누냐 렉사이냐 그라가스냐 렉사이로 가나요? 넥사이를 피켓입니다. 넥사이와 카림 그럼 NKZ에서는 그라가스 네 그라가스 나르 정도가 가능성이 높죠. 나르 아니면 마오카이 정도 뭐 아니면 아예 깜짝 픽으로 이즈리어를 뽑아놓고 원디리즈가 아니라 뭐 미드 이즈로 돌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원래 원디리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미드로 왔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이기는 한데 그것도 어찌 보면 좀 뻔하죠. 왜냐하면 백교 선수 스타일 자체가 이즈리어를 좋아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백교 선수 같은 경우는 11르 베인 루시안 네. 세계 챔피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르 예상 가능한 픽들로 양팀 모두 네. 구성해주고 있어요. 정석대로. 근데 이런 분위기로 왔을 때는 확실히 왠지 이거는 NKZ보다는 그간의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는 에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네. 지금부터 픽이 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조합에 어느 정도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빅토르. 바로스는 근데 의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반이 원딜이다 보니까는 바이올렛 선수가 잘 다룰 수도 있고 바로스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느낌의 픽이 아닙니다. 지금 스펙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걸 감안한다면은 뭐 카시오페아, 아지르, 빅토르 이런 것들 뽑았다가 바로스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빅토르와 누틀러스입니다. 이러면은 원딜 미드 남았죠? 네 11을 플러스 알파 정도가 예측이 되죠. 지금은 루시안보다도 11가 사냥 계시를 한타 때 써서 거리 유지를 좀 하는 것만으로 어그로를 바이올렛 선수와 백교 선수가 서로 이제 분산을 좀 시킬 수 있고 상대가 워낙 돌진하는 챔피언이 많다 보니까 일단 미드 바로스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녀석은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드레이븐 보여줍니까? 백교 뭐 가능성이 낮다고 나오지 말란 법은 없기는 합니다. 코르키 네 이거는 시비르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또 문제를 내버렸어요. 시비르가 아니라 코르키를 픽한 이유는
전체적인 딜의 분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상대의 헤카린, 뭐 렉사이, 노틸러스가 막 우악 하고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생존을 하는 데는 11의 사냥계시로 가져가는 시너지가 더 좋기는 해요. 하지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예, 마법에 나오는 오레이디 조합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P 딜의 비중이 높은 포르키를 통해서 그거를 조금 분배를 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노콘 선수가 올드 11위를 뽑아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MKZ에서는 투원딜 미드바루스와 코르키로 투원딜 조합을 완성시켰고요. 에버에서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픽들로 잘 구성을 했어요. 네. 양 팀 모두 완성도가 있습니다. 네, 조합 자체의 뭐 안정성, 완성도, 딜의 뭐 비율, 거리, 이니시에이팅, 생존, 세이브 모든 면에서 평타 이상의 안정적인 조합을 양팀 모두 가지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에게 승패를 가르는 것은 본인들의 실력이에요. 그렇죠. 과연 에버가 여기서 또 1승을 챙겨가면서 다크블루를 한 번 더 쫓아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MKZ가 그동안 부진을 씻고 오랜만에 승리, 달콤한 승리 한번 맛볼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달콤한 승리인데요. 네, 바이올렛 선수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바이올렛 선수 엄청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하얗카 선수가 또 워낙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네. 그 부분은 이제 팀 내에서도 고려해서 일단 오늘 경기를 쉬는 걸 선택을 했으니까요. 바이올렛 선수 그만한 경기를 보여주겠죠. 자, 바이올렛 선수 미드 받았습니다. 네, 지금도 뭐 최고 숙련도 챔피언에 야스오랑 빅토르가 있습니다. 방관의 만화 재생 공중적은 없어요. 네, 마방이 좀 낮죠. 빅토르에게 거리 주면 녹는 세팅입니다. 21-9 세팅입니다. 그리고 에버의 아테나 선수입니다. 네. 빅토르 주문력의 마관, 성장 체력의 성장 풀감입니다. 풀감성 21-09 세팅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LOL을 참 올해도 즐겼고 올해 중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특성 페이지 숫자를 언제든 지울 수 있다는 거를 얼마 전에 네, 알게 돼가지고 특성 페이지 적은 선수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뭔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쓸데없이 정말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저는 아, 막 되게 이랬었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 신중하게 찍네요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부질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15-15 공방을 밸런스를 좀 줬네요. 제스트 네. 선수 반반 이를 상대하는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의 헤카림입니다. 말 이속의 고정 체력 그리고 방관 세팅이네요. 나르 21-9 세팅. 21-9 뭐 나르 대 헤카림은 언제든 줄타기라 그럴까요? 나르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거리 두면서 툭툭툭 치는 건 유리하지만은 갱홍을 만들어내는 거나 한타 때의 기여도나 이런 면에서는 또 헤카림이 좋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반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쓰레쉬 하면 뿌잉! 뿌잉 하면 쓰레쉬죠. 방어력이 좀 높고요. 그리고 네. 쌍관룬을 사용합니다. 언제나 본인만의 피싱유 룬페이지를 사용을 하죠. 특성은 0921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 쓰레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은종석 선수의 윈타게 은종석 선수의 루틀러스입니다. 굉장히 방어적인 루틀러스의 네. 어떤 가장 무난한 그쵸? 그런 룬 세팅이죠. 루틀은 체력이 곧 힘이기도 하고요. 그냥 체력도 놓치지 않는 세팅 0921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주요 챔피언들 룬과 특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MKZ 멤버 변화까지 있고 특히 뭐 미드라이너를 바꿔주면서 오늘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에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전반기를 4승 2패로 무난하게 마쳤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승이 모두 아쉬운 타이밍이라는 거 양 팀 모두에게 당연히 중요한 경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입니다. MKZ와 에버, 에버와 MKZ의 오늘 세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치킨을 생각할 땐 내내 치킨과 함께하는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에버와 MKZ의 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입니다. 백교 선수 몸이 가벼운데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신구도 안 샀습니다. 백교 선수가 약간 조인이 느린 편이었는데 빨리 가자고 좀 팀원들 보채서 깜박한 것 같아요. 뚫렸습니다. 미리 알아서 대기. 일단 와드는 돼 있었죠. 네, 어느 정도 예측한 거죠 이런 플레이를. 이거 역으로 노려볼지. 막 다 흩어져서 숨어 있고. 내년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초반 신경전 치열합니다. 상대방 라인 쪽에 와드 하나를 설치했어요. 만나자. 그리고 아픈데요. 바로 쫓기고 있습니다. 다 와요. 루틀러스가 다행히 뒤쪽인데. 자, 슬로우 걸어놓고 미니언들이 생성. 많이 맞았는데요. 계속 쫓아가죠. 집에 최대한 늦게 가게 만들겠다. 네. 근데 이러면은 초반에 헤카림이 견제를 받지 않고 2렙 직구 기한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에버가 굉장히 이득입니다. 와드까지 안정적으로 해놨어요. 바루스 라인 복귀가 느리죠. 네, 이미 느리네요. 라인전. 아, 체력도 다 채우지도 못했고 물량 먹으면서 뜁니다. 아, 이미 라인전 시작됐어요. 네. 아, 뭐 저 물약 자체는 우물이니까 플라스크 미리 먹으면 뭐 손해는 없겠는데 손해가 라인 복귀가 늦는다는 면에서 손해가 크네요. 체력 물량을 먹었나요? 부처치는 지금은 반반 싸움. 일단 시작 자체는 에버가 약간의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네. 허니랩 이게 뜯자마자 체력 반 나갔어요. 하지만 CS만 챙겨먹은 바이올렛은 괜찮습니다. 플라스크예요. 어차피 버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루스는 라인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당겨주고 있죠. 네. 아, 바루스가 거기다가 1레벨 저기 예측 밖에 좀 강력한 인베를 막는다고 2를 찍어놓으니까 조금 아슬아슬하게 흘리는 CS들도 다 챙겨먹지 못하고 있네요. 2-3레벨. 네, 다음은 헤카림이 초기 우위를 바탕으로 한강에 푸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글러들은 뭐 특이한 플레이는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정글 꾸준히 돌아주고 있습니다. 탑단골 생각하고 있죠 렉사이가. 그러왔어, 이건 다 볼거다. 그래서 집으로 렉사이 땅골 깨오래. 밀어주고. 네, 근데 제스 선수는 이 라인만 유지하면은 죽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꽤 큰 손해 볼 수 있게 하거든요. 렉사이 어쨌든 시간 낭비 좀 하고 집으로 귀환하네요. 물론 그동안에 그라가스가 엄청나게 정글을 잘 돌거나 다른 라인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 보니까 당장 뭐 크게 손해를 봤다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을 때 발개를 미리미리 잡아놓네요. 네. 뭐? 잘못 밀어줬어요. 킹킹. 자, 프록신 선수 여기서 스펠이라도 뺄 수 있나요? 같이 죽자 노리는데 저마 헤카림이거든요. 어쩌라고. 막렬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뿌잉 선수가 여기서 버티다가 1까지 쓰고 회복 한 번 더. 아, 그리고 역으로. 야, 뿌잉. 저 스마일로까지 이거 잡았죠. 못하게 잡았죠. 잡았습니다. 이거 제트 하나 둘 셋! 피하고 분노 차고 있어요. 분노 차고 있어요.
야, MKZ2 역시 뿌잉 선수의 쓰레쉬 명품이네요. 브래쉬 어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저희 시대의 용사 아니었으면 프레시맨? 그럼 프레시맨 아닙니까? 프레시맨 발음을 약간 프레시맨 네네 약간 프레시하니까 네 뭐라고 해야 할까 이런 말씀들 되나? 거기까지 하죠 해보시죠 흘러내리는 느낌인데요 약간 네. 뿌직 뭐였까 이런 느낌이라서 어감이 훌륭하진 네. 않네요 미드라이너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네 뿌직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탑에서도 이득을 받고 바텀에서도 어? 이득을 보면서 오 MKZ 그런데 이것이 낚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멸로 잡고 실드 힘의 전 실드 방어막 2차 안차죠 안차 이렇게 리지 안차 6이에요 이거 반전 있습니다 렉사에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왜 벌써 6이야? 있습니다 아. MKZ 오늘 뭐 플레이들이 살아있는데요 탑 미드 바텀 전라인에 걸쳐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하얗간 시무룩 물론 지금 빅토르와 바루스의 네. CS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1킬만이 아니라 어시까지 먹었어요 어 여기서부터 쫓겼던 거였군요 네 엄청 쫓겼네요 뿌잉 선수 스펠 다 빠지고 회복 써주고 이거를 마지막까지 참았다가 사형선고 콤보 이야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어? 오 MKZ? 없거든요 잡았네요? 이거 유치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 에라보로 했다 점화 일단 같이 주자 육 찍고 이야 이걸 또 크레이지 플레이가 닉값 보여줍니다 닉값하네요 멋진 플레이였어요 이거는 잡고 육랩 찍고 궁으로 도망가고 서로 죽거니 받거니 네 외유기야 시즌2가 이번에 탑에서 반대로 나왔습니다 네, 너 잡았으니까 6이지 네네 빅토르 잡고 6 그라스 잡고 6 아 근데 이거 바루스가 이러면 라인전 엄청 편해지거든요 일단 여신의 눈물에 롱소드 2개 CS 격차도 많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방금 그 교전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복구가 됐어요 네 바루스가 그리고 요새 뭐 아지르 빅토르 같은 AB 누커 상대로 참 좋은 평가 받거든요 라인전에서 어 나를 그리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방탱 가네요 거의 어리지 헤카림은 민병대 닌자 신발 이거 헤카림이 아까 킬 한 방으로 컸습니다 예 극복이 됐어요 나르도 방템이기 때문에 헤카림에게 있는 주도권 다시 가져오고 이런 게 쉽지가 않을 거고요 바텀에서는 코르키가 킬을 또 가져가면서 아까 윙서스 좋은 플레이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어? 그라가스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기가 걸렸다면 한번 노려봄직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네. 히트되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어, 아 그래서 약간 무리해서 들어왔네요 술통 깔끔하게 잘합니다 프록신과 바이올렛 어 이거 하야코 선수가 보고 있으면 네 짜겠는데요 내심으로 2킬째 가져갔어요 물론 뭐 지금 미드 이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물론 프로신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맞고요 예. 네. 아 뭐 아마추어 최강 미드다 뭐 이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선수한테 바이올렛이 이겼어요 5킬 대 1킬 글로벌 골드도 2000골드 제법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라인도 사실은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레벨에서 이미 앞서있죠 자 라인갱 땅골 카림 자 가면서 궁으로 아 근데 부메랑이 안 맞았어요
아, 이 부메랑이 맞았어야지 최소 궁이라도 빼는 건데. 무리하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체력은 렉사이가 역으로 올까 말까 고민 중. 근데 오히려 NKZ가 XIM의 위험한 가니까 욕심 안 내고 라인 밀고 빠지네요. 그러면 빠르게 그냥 버프 먹는 에버. 드래곤도 트라이블 거란 생각했었는데 아 하네요. 와드로 체크가 됐어요. 바루스의 선택. 이거 마구로 한번 가봅니까? 이거 바루스가 포킹 좀만 잘해놓으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데 시야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보이고 있죠? 어? 11을 노렸어요? 싸우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용 주고? 일단 보내줘. 아 일단 여기까지 드래곤을 가져갈 때 성공하는 에버입니다. 그 사이에 최대한 라인을 밀지 않고 막타만 챙기고 있는 백교 선수. 그리고 집 가서 네, 탐식의 망치 열정의 검 재료까지 뽑겠다라는 거죠. 미드 참 그렇게 죽고 있는 와중에도 레벨 앞서, 아, 그 CS 앞서고 있는. 자 이번엔 역으로. 이번엔 역으로. 자 마지막 드라스까지 왔어요. 아 근데 딜 차이가 정면로 노틸러스 등장. 자 오늘의 폭포 중력자 대박. 와 테라 그래도 프록시는 살아갔습니다만은 바로스를 한번 잡아낸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야 그린 같은 콤보네요. 자 일방적인 게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에버와 MKZ 에칸과 나르는 패기 싸움이거든요. 약간 럼블과 근접 챔퍼의 대결처럼 등 돌려 등 돌려 돌리지마 돌리지마 뭐 이런 눈치 싸움입니다. 그 사이 미드 위주로 와드를 해주고 있는 민타겟 선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정화로 풀고 그 사이 빠르게 빠져준 거 좋았고요. 중력장을 미리 딱 깔아놓으면서 순간적으로 NKZ가 반을 못했어요. 후메까지 히트되면서 바로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탐식의 망치에 단검까지 들고 있는 네. 백교 선수의 코르키. 코르키가 지금 아이템이 조금 앞서는 것 같아도 언제나 스킬샷의 변수 때문에 괜히 시비르 막 툴킬 하려고 노렸다가 역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렛 선수 입장에서도 아 이 정도면 발렛 미드 괜찮았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라인전에서 평타를 쳤건 이득을 좀 받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이겨야 돼요. 상대방 블루 진영 견제해주고 있는 MKZ 백교 선수는 불안합니다. 렉사이가 지금 혼자서 뭘 하기에는 힘이 살짝 힘에 붙이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노틸러스를 좀 끼고 세트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에카림 입장에서 참 얄밉죠? 네. 말씀드렸듯 하지만 에카림이 갖는 강점은 라인 푸시 능력과 더불어 갱호 한 방. 네. 어 이쪽으로 NKZ 들어와서 싹 먹었어요. 어, 들어갔어요. 갈 곳이 없는데요. 불통 폭발 렌턴. 아 못 탔어요. 안 나왔어요. 순간 이동도 날렸죠 이러면. 순간 이동도. 헤카리 먼저 도착. 그러면 제스 선수 빠르게 탑을 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멸까지 안정적으로 하겠다. 네, 하지만 전멸이 빠졌어요. 폭내로 전멸을 뺐습니다. 아 뭔가 NKZ가 많이 유리한 것 같았었는데 자 분노야 차라 분노야 차라 분노야 차라 전멸 쓰고 한 번 두 번 점프로 분노 그린 플레이 맞았어요. 아 이러면은 도망가시네. 한 번 더 Q
BDS 아테나 솔킹. 자 이거 의미가 있죠. 분명히 탑에서 비록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미드 싸움에서 빅토르가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네, 정화를 들고 아까 갱킹을 한번 피한 이후로 주도권이 아테나에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글로벌 골드도 이제 고작 뭐 1000골드 차이 안 나요. 600, 700 정도 차이입니다. 팽팽한 경기. 드래곤 이제 50초. 자, 각을 줬네요, 바이올렛 선수가. 네, 이거 그냥 앞딜로 잡을 수 있는 각이거든요. 그러면. 네, 깔끔하게 딱 이 큰 평 알 같이 까서 원콤 낼 수 있는 각. 딜을 아테나가 잘 짓죠. 네. 자 이제 20초 후에 드래곤 타이밍. 첫 번째 드래곤은 에버에서 가져갔습니다. 타워 공략. 어 안돼. 어 일단 밖에 막았네요. 저게 어떤 또 의미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야 근데 나르가 아까 헤카림전에서 이제 얄미운 상대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근에 나르는 이제 헤카림 상대로 공탭을 많이 갑니다. 함식의 망치가 최소인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아예 뭐 7위 한글 도끼. 네, 7위 한글 도끼까지 가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냥 급방템으로 둥칼칼만 하겠다. 투원딜이니까 네. 그 둘에게 딜을 아예 맡기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은 판단이에요. 라인전에서는 본인이 좀 재미를 더 보기 힘들겠지만. 일단 드래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에버가 가져갔던 상황. 이럴 때일수록 바이올렛의 포킹이 얼마나 히트되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누가 먼저 드래곤을 건드리고 있진 않아요. 본라인은 파밍 차이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크게 뭐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난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 미드에서 얼마나 바루스가 빅토르를 잘 괴롭혀 놓고 그걸 그대로 이제 드래곤까지 이어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자 글로벌 골드 팽팽한 상황에서 두 번째 드래곤은 출현했고요. 탑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제스트 선수. 나르가 대신에 한타 구도에서의 탱커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태가 안 갔다 보니까는 거꾸로 헤카림 입장에서는 난 제가 무섭지 않아 방태 아예 생략하고 바로 3일치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전 안쪽으로 기울고 있진 않고요. 드래곤 주변에서는 아직도 대치 중입니다. 먼저 에버가 드래곤을 네. 쳤습니다. 중골이 보이는 저희 입장에서도 NKZ가 지금은 유리해요. NKZ 판단. 에버 일단 치다가 뒤로 빠집니다. 당겨서 먹을 생각인가요? 다시 들어갔죠 드래곤. 오우 사양성은 빗나갔고요. 바로 수궁이 이럴 때는 이니셰팅을 열겠죠? 중력장 빠진 지금이 찬스. 들어가서 들어가서 자 렉사이가 먹었어요. 렉사이가 먹었어요. 자 빅토르디 녹았고 스레시가 아 렉사이가 들어서 스레시 마무리. 네, 렉사이도 마무리 됐어요. 자 이런 거면 바로 스코르키 쪽에 할 만하죠. 어? 그런데 여기서 살았어요. 크레이지 플레이 위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피해를 준 쪽은 네 MKZ지만 드래곤을 또 에버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미들차까지만 밀 수 있으면 MKZ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인데 빅토르 체력이 워낙 건재해서 집이라면 모르겠는데 빅토르랑 같이 라인을 지켜줄 수가 있죠. 대신에 탑을 밀어냈습니다. 탑에서는 확실히 나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스궁이 빨간 팀이 드래곤을 붙였습니다.
리필이 먼저 들어가서 열어주고 스매시를 렉셀가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드래곤 두 개째 가져가는 에버 글로벌 골드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백화점은 3일째 완성. 코르키도 3일째 빌즈워터 해적범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지금은 그라가스가 네, 프록신 선수가 아테나 선수를 의식을 하고 있죠. 중단의 방패 빠르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블루 지역. 네, 하지만은 땅골 없애면서 이제 눈치챘어요 에버도. 네, 와드는 돼 있고요. 새로 와드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차를 한번 밀어보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요. 11 빅토르라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바로 스포킹 확실히 까다롭긴 까다롭네요. 그 와중에 참 아테나도가 잘 버티고는 있는데 뭔가 본인이 시원하게 먼저 거는 플레이를 못해주고 있죠. 글로벌 골드는 500골드 준비를 받습니다만 네. 랜턴 타고 도망갑니다. 킹이 좀 히트가 돼야 될 텐데 네. 상대도 거리를 잘 주고 있지 않아요. 사실 바루스 상대 버블 그래도 에버도 잘 안 해요. 네, 이러니까 열어뒀던 거였을 거고. 자, 주나요? 이거 내주네요. 오? 포탑 안에 포탑 깨졌어요. 뒤쪽에 코르키가 와서 노팀 앞발길이 잡아냈습니다. 팽팽합니다 경기. 자, 나루 뒤에서 와드 났죠. 미드까지 11을 가까이 오기가 좀 부담스럽죠. 빅토르와 함께 미들차도 밀어냅니다. MKZ 포탑도 밀렸습니다만은 상대방 것도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거 이상의 애들 봤죠 사실. 냉정히 말해서 자,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있는 MKZ. 아, 저런 CS들 탑봇도 서로 바꿔가면서 CS 손실이 있더라도 좀 미드의 힘을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쪽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MKZ 다섯 명 모두 미드 쪽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무직하게 밀어내고 있네요. 네. 상대적으로 서로 하나하나의 어떤 파밍 속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나르 탑 쪽으로 이동. 네, 방금 소리 들린 것처럼 이럴 때는 렉셀라는 챔프에 좀 장점 살려서 기동성을 활용한 플레이를 에버 입장에서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렉스 선수 나르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탑쪽으로 시선 돌리고 있는 노틸러스. 노틸러스 분노 일러놓고 벽공 실패! 흡수 못했고! 순간 이동! 안 돼! 누가 때려줍니까? 야! 출퇴! 그리고 크레딧 플레이 도발! 쫓아가도 잡히겠는데요? 쫓아갑니다! 앞에서 그라스가 맞아주고 렉사이 등장! 렉사이가 전멸이 있네요! 자, 이제 밀어주고 나를 잡았고 헤카림! 쌀았어요! 자, 지금 빅토르가 왔습니다. 빅토르가 왔다면 얘긴 달라지죠.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 MKZ고요. 아슬아슬 해보 잘 싸우네요. 자, 그리고 코르키와 바루스는 일단 미드와 바텀 쪽으로 이동합니다. 코르키 바루스가 그동안에
딱히 이득을 본 게 없어서. 그렇죠. 방금 전 싸움도 NKGT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라고 보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돌아오는 구매랑까지 맞으면서 없었고 이게 벽공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시비레가 조금 더 버텼죠. 하지만 미국의 승리장아 그라가스가 술통 폭발로 시비레를 잡아냈고 카림도 차이가 없는 가운데 끝까지 잘 싸워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결과적으로 하나를 더 빼면서 아슬아슬하게 끌어내 성공했고요. 자, 드래곤입니다. 두 번의 드래곤을 모두 가져간 MKGT 에버. 네. MKZ는 이번 것을 뺏기는 것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드래곤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MKZ. 그것만 에버는 그럼 누려야겠죠? 사람 기대마자입니다. 한숨 놓는 MKZ.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스 포킹 앞세워서 미드 싹 밀어내면서 빅토리의 움직임을 제한을 놓고 그 와중에 그라가스와 쓰레쉬가 양쪽으로 흩어져서 시야 장악해주고 뭐 바로스 운영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저걸 끊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헤카님이 순간이동을 통해서 뒤로 급습을 해야 됩니다. 사레벨 시대기 양날도끼 난뒨 이후에 공템을 하나 추가시켜줬네요. 우선은 방템부터. 글로벌 골드는 2000 골드 정도 차이 MKZ가 앞서고 있습니다. 딜러들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코르키가 또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있네요. 일단 모란검의 투코어에 네. 곡괭이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시비르드 역시 투코어의 곡괭이. 신발 차이가 좀 있네요. 시비르드 자체가 강력하긴 합니다만 코르키가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성 자체가 지금은 조금 더 빛을 발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자, 시리 오브젝트에서의 한타 이후에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다는 얘기예요. 에카림은 얼어붙어 심장까지 완성이 됐네요. 미드 모이고 있는 MKZ 수통으로 견제. 나르가 있습니다. 헤카림 일단 귀환 한번 하는 거는 빠르게 방어를 위해서네요. 민병 네 텔레포트 이니시를 하기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렇죠. 와 미드 그렇게 오래 두드렸는데 체력 거의 못 뺐네요. 네 에버도 잘 맞고 있어요. 풀리지 않고 뭐 물론 이대로 시간이 쭉 지나간다고 에버가 무조건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NKZ도 워낙 완성도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킹을 일단 해주곤 있습니다만은 에버 잘 피해주고 있습니다. 어? 좌측으로 자, 타고요? 랜더 탔어요? 살렸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커린 커린 저 이거 전면 전면 자 다스하지마예 이가 나왔어요. 이가 나왔어요. 자, 하지만 슈퍼컬을 할 수 있는 메카는 잡고 문제는 바로 쓰러스로 지속들이 좀 딸리고 시베르 주문 보호막으로 사연성과 막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에버도 자 4대4에요. 더 이상의 피해는 없네요. 미드 바로스와 헤카림이 서로 교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계속 밀어붙여요. 헤카즈트는 진짜 뒤로 빠질 생각이 없네요. 이제 좀 무서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버 크레이지 플레이의 민명대 이니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데카님이 이제 템이 나왔고 미디 라이너들과 딜러 라인도 포템들이 두 개 이상씩 완성된 모습이네요. 포탑이 네. 파괴되었습니다. 글로벌 구드 천 골드 차이. 자 코르키 일단 파템 받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비님은 라인만 밀어주고 빠지네요. 원딜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전적이 없었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고요. 케이제트가 빠지지 않는 패기를 보여주면서 미드를 깊숙이 밀어넣고 계속 뭔가 시도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에버가 흔들리진 않았어요. 단단하게 막고 있죠. 네네. 큰 피해 없이. 그러면서 어느새 드래곤이 또 1분가량 남았습니다. 이번에 에버가 가져가면 드래곤 3스택이에요. 네. 에버는 드래곤은 1포인트 앞서 있대. 지금 현재 글로벌 월드에서는 약간 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리 렌즈까지 쓰면서 자리 체크합니다. 드래곤 벤치 상황. 노틸러스 쪽. 노틸러스 사용 성공! 맞았어요! 자, 근데 뒤에 빅토리스도 노틸 때를 볼까요? 자, 우리 아래쪽에 렉사이가 와서. 아, 바로 순삭제! 바로 순삭제! 바로 순삭제! 아, 써먹힙니다! 완전 설계당했어요! 바로스가 순식간에 전사했습니다. 바로스 없이 나르가 위쪽으로 밀고 렉사이 시간을 끌어봅니다만 딜을 넣을 제포가 없어요. 노딜! 자, 그래도 빅토리 잡아냈습니다. 아, 자, 다충견진으로 코르키 삭제! 코르키까지 잡히면 딜이 없죠. 노딜이에요, 노딜. 부인 선수도 더머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에, 이거는 빨려들었네요. 에버가 유인했어요. 꼬셨는데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쓰긴 했습니다. 호응할 수 없었고 앞쪽에 시선이 쏠려있던 것을 순식간에 크레이지 폰데이 선수가 달려주면서 넥타이와 함께 바루스를 내쳤어요. 네. 그 이후에 코르키가 딜을 넣을만 하면 코르키 쪽에서 이렇게 봐주면서 신경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코르키라는 변수를 노리사의 선수가 갑질견을 히트시키면서 없애버리고요. 게임이 한꺼번에 한 번에 뒤집어 바론까지 먹었어요. 에버 글로벌 골드가 지금 뭐 3천 골드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드래곤 3스택에 바론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더 지키는 플레이 해야 돼요. NKZ가 욕심나서 자꾸 물고 있거든요. 아까 살짝 크로볼그도 그나마 이제 NKZ가 앞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실질적인 데이터 외에도 분위기, 기세 면에서도 지금은 다 에버 쪽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바론버프가 있기 때문에 스플릿푸시 해주고 있어요. 미니언들과 함께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NKZ는 생각이 되는데 지켜야 돼요. 자일리는 지켜라. 자, 손해를 좀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NKZ도 경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속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확실히 바로스의 포킹이 아프긴 해요 지금. 그쵸, 그 포킹 최대한 히트시켜놓고 한타 봐야죠. 그 한타가 무서운 상대가 빠지게 되면은 그때 시야장악하고 오브젝트 이득을 봐야 되죠. 어? 무리해서 물었죠? 자 들어갔어요. 하지만 포탑 타입니다. 네 이럴 때 바로스 공이 무섭습니다. 자 그대로 나름 포지션 좋고요. 그 포탑도 못 밀게 생겼어요. 코르키와 옆구리. 자 빅토르! 아, 살았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반발의 차 이거 체력 보세요 지금 100,
말씀하시죠. 백교가 노틸러스 좀 더 의식하고 살았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1, 2초만 그렇게 더 딜했다면 이 세 명 다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거 억제기가 날아갑니다.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안 무리. 네, 끝까지 본인들 무직하게 밀어내면서 2등을 챙겨가네요. 여기까지 완벽한 무리였어요. 완전히 분리시켜 놓으면서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만 딱 잡았거든요. 나는 앞쪽에서 업으로 잘 끌었고요. 문제는 여기서 빅토르를 문 것까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 그렇게 미사일 한 번 더 쐈는데 빗나갔습니다. 여기서 바이올렛 선수가 잡다고 많이 왔다가 본인이 위험하게 됐고 큐를 모아서 아테나를 잡으면서 같이 죽는 센스 있는 선택을 했는데 백교를 지금 논타깃이 계속 마크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서도 마지막 한 방을 논타깃이 백교를 끌어오면서 로컨이 전멸로 그렇게 피하면서 공 잘했어요. 이야, 저 체력으로 발키리로 밟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 상황에서 본인 그 캐릭터 보기도 힘든데 네. 끝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이득을 챙겨가는 에버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인 거죠. 자, 에버가 글로벌 골드 이제는 7천 골드 차이까지 벌려놨어요. 게다가 억제기를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카림이 얘 좀 정상이 아니다. 얘 니깝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NKZ는 플레이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이니시를 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서 란두인의 얼어붙은 심장 가시가봇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뭐 그렇게 AP 위중이 있다 하더라도 오레이디에 가까운 조합이니까요. 오레이디일 때 또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가 다이브하기가 쉬워집니다. 방어력만 쭉쭉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워가 좀 덜 아파지거든요. 바로 또 전멸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헤카림 무섭죠 지금 타이밍엔. 루틸러스가 승천의 부적이에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템 승천의 부적의 정당한 영광. 더블 인시죠. 네, 인시 거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이방공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연선고 맞지 않았고요. 그라가스 네. 이쪽에서 조금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라가스 확인하고 부스터를 일단은 살짝 빠졌죠. 바로스도 CG다 보니까는 기동성이 떨어지죠. 여기 막았다가 저기 막았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빅토르가 약간 욕심낸 것도 있거든요. 리치베인이 힘의 전이 평의 욕심 때문에 가고 싶은 아이템이긴 한데 그 정도 거리 오면은 본인이 죽는다라는 단점 때문에 빅토르 입장에서 좀 잘 안 가게 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시너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건 이제 결국 아테나스의 자신감인 건데 이건 보여줄 만한 플레이를 아테나스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이템 테크는 걸 수가 없죠. 그쵸. 어? 캐럿 유명대트에 차징하려고 기어 눌렀는데 용이 끊었어요. 어? 어? 그랬죠? 코키가 먹고 빠졌죠? 뭐죠 이거? 코키가 멀리서 그냥 잘 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허무하게 님들 뭐야? 이거 드래곤 그러면서 4스택 막았습니다. 이건 좀 크죠? 그렇죠. 에버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은 시간을 꽤나 많이 허비를 했습니다. 렉스의 강타를 아예 못 쓴 둘 다 강타를 못 쓴 건가요? 아니면은 강타 스택이 남아있었던 거였는지. 아무튼 스트레스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네. 백두는 만능의 두번. 강타로 그냥 그라가스가 먹었죠. 바르스는 이미 쿨감은 머플로 맞춘 상태네요. 오, 나름 아파요. 아파요. 어, 바로 8바로? 11 없이? 그건 아니겠죠? 제가 위쪽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라인을 밀기 위한 헤카림의 플레이 같고요. 파란 팀의 억제기가 입체 생성됩니다.
뒤집히는 스플릿 바로 나왔습니다. 무리해서 바로 갔다간 역시나 한 번에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동시에 거리 제거 운영하는 플레이가 맞죠? 바론 체력 많이 빠졌어요. 11호 없이 근데 우리 역으로 빠르게 인시 겁니까 노틸러스? 11호 아직 멀어요. 근데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넘어갈 거지롱. 헤카림, 헤카림 부스터 온! 쓰시가 막아줘야죠. 그렇죠, 막아줘야죠. 전면까지 쓰고 진영 좋은데요, 진영 좋은데요. 바이올렛! 자, 바이올렛 헤카림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앞에서 나르가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빅토르가 뒤에 그래도 딜 넣어줍니까? 그라스! 잡아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천천히 투원딜이 다 남아있어요. 투원딜이 다 남아있어요. 자, 이거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코르키 코르키 실비를 앞잡는! 로크! 바이올렛! 같이 죽긴 했습니다만 빅토르가 살았어요. 노틸과 빅토르가 살면서 상대를 모두 잡아내는 에버입니다. 탱커가 서로 제 역할을 해주면서 녹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딜러와 서포터 간의 피지컬 싸움에서 에버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에 이거 끝낼 생각인가요? 끝낼 수 있나요? 그리고 진짜 이거 문 타겟에 닭줄견님이 타겟입니다. 어? 14초? 이거 빅토르가 리치맨가 쓰면 장점이 뭐겠습니까? 건물을 잘게요. 자, 그라가스 5초. 그라가스만 좀 빠르고 나머지 챔피언은 오래 걸리거든요. 아, 1.4면 깨겠는데요? 2 그라가스 1초 나왔어요. 그라가스 급해요, 급해요.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야, 노틸이 몸으로 맞고, 노틸이 몸으로 맞고. 아, 거기만 문제입니다. 이래서 리치맨 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에버가 1승을 챙겨 갑니다. 아, 주요 장면마다 서로 간의 딜러들의 뭐 아슬아슬한 상황도 있었고 죽는 와중에 같이 데려가는 뭐 그런 센스있는 플레이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분명히 MKZ의 한타 때 어떤 진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또 노리고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가 던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파고들었던 것도 예, 같이 작용이 됐었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서로 간의 딜러가 살았을 때 그 진짜 그 찰나의 피지컬 싸움에서 이번 경기만큼은 에버가 거의 다 이겼어요. 네, 이게 에버의 가장 큰 승리 요인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MKZ 극초반에 어쨌든 뭐 바로스가 좀 킬도 가져가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뭐 뿌잉 선수의 환상적인 또 노틸러스를 밧줄견인 하면서 밧줄이 아니라 그 사용소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 MKZ의 어떻게 보면 좀 청신호를 네.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에버가 뭐 괜히 2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죠. 단단한 플레이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네요. 특히 쓰레쉬 이상의 포스를 보여준 예, 논타겟 선수의 노틸러스. 이건 혹시 이번 경기를 뭐 VOD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타 때 딜러가 아니라 논타겟 선수가 어떻게 타겟을 바꿔가면서 노틸러스를 극대화시키는지를 보시면은 정말 감탄을 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버가 1승을 챙겨가면서 2위를 굳건히 지키게 됐고요. MKZ는 5패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결과를 보고 또 순위 확인해 봐야겠죠? C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입니다. 다크울부즈 오늘도 역시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패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위너스가 타투를 잡아내면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에버가 또 MKZ를 잡아내면서 2위를 지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뭐 상위권 팀들이 네. 하위권 팀들을 뭐 다 잡아냈네요. 1승씩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순입니다. 다크울부즈가 6승 0패 경기수가 하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조건 1위를 지키고 있고 그 뒤를 5승 2패로 에버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위너스도 오늘 승리를 챙겨가면서 또 에버를 네. 바짝 쫓고 있고요. MKZ와 타트는 1패씩 또 추가되면서 2승 5패, 파토스는 1승 5패로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뭐 내 팀 따라 뭐 4, 5경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순위가 좀 정리가 됐죠? 다크울부즈와 에버와 비너스가 상위권, 그리고 NKZ와 카트와 파토스가 하위권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자, 네. 다음 주에 있을 경기입니다. 리그2죠? 그렇습니다. 미리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리그2 경기가 챌린저스 코리안에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3경기씩 펼쳐지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농주와 나진이,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삼성과 진에어, 마지막 경기는 KT와 스베누가 맞붙게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6개 팀이 예비 선수들로 구성된 네. 선수팀으로 리그2에서
플리그를 펼치게 됩니다. 플리그 방식이나 홈앤어웨이가 아닌 단판 1라운드 플리그라 가지고요. 진영 변경 없이 딱 한 번 맞붙는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되고 1일차와 1일차에 있는 경기 결과를 가지고 또 리그 1의 1라운드 순위 기준으로 또 인터리그를 펼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 2에서 이 예비 선수들은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어떤 또 재미있고 실험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선수들이 현재 챌린저스 코리아에 있는 선수들과 맞붙었을 때는 어떤 화학작용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께서 또 챌린저 코스 코리아를 더욱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예비 선수들의 실력 네. 어느 팀들이 좀 더 탄탄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화요일 리그2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이 뭐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네. 후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챌린저스 코리아가 리그1뿐만 아니라 리그2 그리고 인터리그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또 다양한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리그2도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우중 도움 말씀에 하광석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있을 리그2 개막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